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대림초등학교 교사 이정현입니다. 먼저 2021 센 컨퍼런스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2016년 하반기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사업에 참여하면서 앞세이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올해 2021 온라인 교수자료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6년 필리핀 마닐라의 말라본 지역에 위치한 포트레로 초등학교의 파견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당시 만났던 필리핀 학생들, 선생님들, 그에 인연을 맺었던 좋은 분들의 따뜻함과 열정들이 제 삶의 값진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 주제는 겨자씨의 잠재성에 대한 믿음 나누기인데요. 이것은 2016년 필리핀 파견 때부터 시작하여 이후 홍콩 한국국제학교에서 그리고 한국의 학교로 복귀하여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교육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의 잠재성의 의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 더 작지만 자라나면 어떤 풀보다도 더 커져서 나무가 되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겨자씨의 잠재성에 대한 믿음은 각 개인의 힘은 미약해 보이지만 다양한 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색깔을 충분히 빛내며 참된 가치관을 함께 추구해 간다면 보다 풍성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저의 교육신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제가 만나는 국내 또는 해외 학생들 모두 각자 자신만의 값진 씨앗을 품고 있으며 세상은 그들이 무성한 나무로 자라 멋진 숲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교사로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마음가짐을 안고 출발했던 필리핀 파견 당시의 경험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교류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파견 전 영어교육 분야 석사과정에서 문화 간 비교 자료를 활용한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 방안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연구 당시 모란의 선행 연구에서 시사점을 많이 얻었는데요. 모란은 문화 수업에서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비판하면서 학생들의 문화적 경험을 통한 문화 수업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것이 Culturing Knowing Framework인데요. Knowing About, Knowing How, Knowing Why, Knowing Oneself 네 가지 요소를 문화 수업에서 대화식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성찰 없이 일방적으로 문화 정보만 얻는다면 다른 문화를 단순히 모방하거나 본인이 가진 편견으로 다른 문화의 독특성을 부정하는 태도를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Cultural information이나 behavior에 대한 학습과 함께 문화에 숨겨진 가치와 신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모란은 knowing about, knowing how, knowing why, knowing oneself 네 가지 단계가 상호작용하며 이루어지는 문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인 문화 학습자로서 interculturality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한국 문화 수업을 하기 전 파견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 조사를 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TV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일방적인 방식으로 한국 문화 관련 정보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한국 문화는 무엇인가요? 또는 소개하고 싶은 자국 문화는 무엇인가요? 같은 질문에 대한 답도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정보에 치우친 것이 많았습니다. 매체를 통해 다른 나라 문화를 접하게 될 경우 수업에서와 달리 학생들이 주어진 정보에 대해 성찰해보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knowing about과 knowing how의 정도에 그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문화에 대해 무비판적인 수용 또는 거부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가 쉽고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학생들이 어떤 문화 형상에 숨겨진 가치나 신념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학생 본인이 가진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기반하여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문화학습에 대한 학생 대상 사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한국인 파견 교사로서 한국 문화 수업을 할 때 일방적인 정보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제와 관련된 문화적 특성을 함께 생각해보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필리핀 문화의 관점에서 수업 내용을 성찰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제가 활용했던 수업안의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한국의 동요 다섯 글자 예쁜 말을 배워보면서 자주 사용되는 듣기 좋은 한국말을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학습 목표를 다섯 글자로 된 여섯 가지 듣기 좋은 한국말을 읽고 쓰기, 이 말이 들어있는 동요 부르기, 필리핀의 언어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언어에서 듣기 좋은 말이 담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 생각해보기로 정함으로써 문화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knowing why와 knowing oneself의 단계까지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의 문화에서 비슷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필리핀 타갈로그어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 듣기 좋아하는 말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면서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어로 된 다섯 글자 예쁜 말 여섯 가지를 읽고 쓰는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습한 문장들로 만들어진 다섯 글자 예쁜 말이라는 동요를 함께 배워보고 타갈로그어의 듣기 좋은 말과 한국의 듣기 좋은 말들의 어떤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순히 한국어와 한국어로 된 노래를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름다운 말들이 품고 있는 사랑, 배려, 감사 등과 같은 공통적인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한국인 교사로서 필리핀 학생들에게 문화 수업을 할 때 하고자 했던 역할들이 작게나마 성취되었다는 것을 학생들의 소감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교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도 알리고 싶은 필리핀 문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자신이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필리핀의 문화를 본인이 잘하는 것을 통해 소개하고 싶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문화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인 세계 시민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동기가 생겼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소감문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를 세계 시민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파견 교사로서 타국에 와서 문화교류 수업하는 모습을 통해 학생들도 미래에 나도 다른 나라에 가서 나의 문화를 소개하고 다른 문화권의 학생들과 소통하는 같은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필리핀에서의 경험은 교사로서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지닌 사람들 속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며 지구 공동체 안에 우리라는 연대감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었고 제가 가진 한국인이라는 독특성이 한국이 아닌 다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듬해 홍콩 한국국제학교에 근무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되었으며 그곳에 재외 한국 학생들과 교육활동을 하면서 내 나라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바탕 위에 다른 문화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쌓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을 언어 교육에도 적용하여 한국어와 영어 이중 언어 교육 과정을 운영하던 당시 학교에서 탄탄한 모국어 학습은 외국어 학습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문제를 가지고 당시 학급 담임을 함께 맡고 있던 원어민 담임 선생님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언어의 표면적 요소들은 각기 다르지만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사고 과정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한국어로 학습하며 습득한 인지와 사고의 과정을 영어 학습에도 활용하면서 사고의 확장과 함께 영어 학습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연구했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먼저 한국 교과서의 국어 과목에서 시를 읽고 시인의 마음에 공감하고 시인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볼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공감하는 시 읽기 방법을 학습합니다. 이러한 인지 과정을 영어 학습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영어로 된 동시를 읽고 그곳에 드러난 시인의 마음을 찾아보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수업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국어로 학습하며 발달시킨 사고의 과정들을 언어가 달라지더라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으며 외국어 학습의 효율성도 높여줄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어린 나이부터 이중언어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탄탄한 모국어 학습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학교의 문화행사 때 파견 후에도 온라인으로 소식을 접하고 있던 필리핀 선생님과 학생들의 도움을 얻어 학급 학생들이 필리핀 문화를 소개하고 공연을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한국 학교로 복귀해서 생활하던 중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적 교류가 제한되는 만큼 온라인 교류는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고 디지털 세계화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세계에서의 교류의 증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사이버 폭력, 온라인을 통해 급속히 퍼진 가짜 뉴스로 인한 차별, 인종 간의 갈등 심화 등과 같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급속하게 늘어난 문화가 온라인 교류를 마주하면서 디지털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이 올린 SNS의 한마디, 사진 한 장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상에서 건강한 디지털 사회는 디지털 시민성을 갖춘 개인의 올바른 인식과 실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 시민으로 자랄 학생들이 온라인 세상에서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건강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21 온라인 교수 자료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저는 또 한 번 겨자씨의 잠재성에 대한 믿음을 떠올렸습니다. 건강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은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행동들에 대한 개인들의 책임감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2021 온라인 교수 자료 제작 프로젝트의 제 수업 주제는 디지털 세계화 시대의 디지털 발자국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바람직한 디지털 발자국 남기기입니다. 디지털 발자국이란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웹상에 남겨놓은 다양한 디지털 기록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도 디지털 발자국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발자국 자체가 경계해야 할 대상은 아니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 사람의 부정적인 디지털 발자국은 디지털 세계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한 학습 목표로 지식적 측면에서는 디지털 세계화 시대에서 디지털 발자국이란 무엇이며 그 중요성에 대해 알 수 있다이고 정서적 측면의 목표는 디지털 발자국에 따른 경각심과 함께 더 나은 디지털 세계를 위한 개인의 책무성을 깨달을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동적 목표는 디지털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디지털 발자국의 중요성을 익히고 바람직한 디지털 발자국 남기기를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무성히 자라듯 디지털 세상에서도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화를 올바로 알리고 건강한 문화 교류를 이어가면 공동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한 디지털 세계를 만들어갈 거라 믿습니다. 현재 팬데믹 상황이 끝나더라도 디지털 세계는 더욱 발전된 형태로 확장되어 갈 것이며 구성원의 올바른 자아인식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교류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Not all of us can do great things, but we can do small things with great love 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행동이 세상을 바꾸듯 책임감 있고 긍정적인 디지털 발자국이 디지털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아태 지역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수업하려고 합니다. 또한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저의 관심이 필리핀 파견으로 이어지고 그 파견 경험이 국제학교 파견과 아태 지역 학생 대상 교수 자료 제작 프로젝트 참여로 확장되었듯이 저도 하나의 겨자씨로서 세계 시민으로 자라날 학생들이 인생에 긍정적인 교육적 영향을 미치는 교사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